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영상에서 컬린헌 스피커 있죠. 거기서 나왔던 욕 들어가는 노래를 봄 스피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욕을 해도 어떻게 다른지. 이건 맛이 좀 다르죠, 욕 맛이. 찰지게. 아주 근거리 청취용의 아주 이유를 아시겠죠? 근거리에서 들으라고 하니.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소리. 이름 누가 지었는지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. 제가 지었습니다. 펌! 오!
사운드 프롬 사운드 레시피에서 공제하는 스피커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스피커입니다. 이건 다시 안 만들 거거든요. 많이 팔려나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리는 대박인데 이게 많이 팔려,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거를 잘 아는 분들은 구매하시겠지만 예, 그 일반적으로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이거를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예, 다시는 안 만들 겁니다. 지금 이게 블랙 피아노 도장에도 많아요, 주문이. 그러니까 그래서 블랙 피아노 도장을 주문을 주려면 조금 수량이 돼야 좀 돼서 제가 2월 15일까지, 10일까지 정도 네, 그때까지 주문을 다 받을게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책상이나 이런 데서 좀 그 이것저것 그냥 뭐 그냥 대충 듣는 분들 네, 요즘 뭐 대충 들어도 가격 꽤 하죠. 이 봄 스피커 대박입니다. 네,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는데 대박 중에 대박인 스피커입니다. 이 조그만 놈이. 아무튼